이거는 오늘은 오래돼서 인쇄가 아니고 각인이라 그랬지. 어디 여기 인쇄. 어디요? 어디? 여기에 인쇄돼 있잖아. 아, 뭐라고 써 있는 거 이게? RCA 이게 원 플레이트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야? 요 위가 한 플레이트가 맨 가사이가 플레이트거든. 이게 보통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.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두 개가 돼 있는데 이거는 300비처럼 이렇게 300비가 이렇게 돼 있거든. 하나 하나로 원 그래서 플레이트가 이렇게 하나잖아. 두 플레이트를 가져와 봐. 오디오 클럽 사장님이 보물창고에서 희한한 걸 꺼내고 있습니다. 지금 EA3 관인데, 이 관이 그렇게 귀하대요. 막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안 주고. 그래서 지금 원 플레이트 관이랍니다, 이게. EA3 써있네. 투 플레이트랑 원 플레이트랑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. 오디오 클럽 사장님께서 잠시만요. 그러게 웨스팅하우스 거. 이름만 웨스팅하우스야. 아, 그러니까 한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브랜드만. 저기 박스도 비슷하게 생겼네. 똑같이 생겼지. 이게 투 플레이트야. 어디 플레이트. 두 개로 돼 있지. 하나, 두, 이렇게. 똑같은 EA3가. RCA도 다 이렇게 플레이트인데 옛날 거 60년대만 이렇게 아주 고정관으로 나온 게 원 플레이트가 이게 왜 귀한 거예요, 근데? 원 플레이트는 없어. 없어요? 없어서 귀한 거고. 소리로는 더 유리한 거. 그러니까 말하자면 웨스턴 60년대 거랑 60년대에서도 삼각 웨스턴 있잖아, 월드관. 그거랑 나중관이랑 이런 차이지. 아, 이게 그러면 이게 아주 원플레이트가 오래, 오래된 거야? 최초관. 몇 년도에 만든 거 이게? 60년대 이전. 60년, 야, 진짜 오래된 거 아니, 소리가 잘 날까? 월드관 잘 나. 잘 나요? 한번 꽂아봐야 되겠네. 요게 투 플레이트. 귀한 관을. 이게 어느 정도 귀한가? 없죠? 아예.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가 어딘가 오디오 사이트에 봐보니까 없더라고 이게. 나도 이거 구하기 전에는 중거만 이것도 저 폐허 안 되고 짝짝으로 있었어. 그러다 이거 어떻게 누가 거기 그 누구야 진공관 하는 사람이잖아.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있다. 그래서 구해준 거야. 그러니 여러분은 아주 중저만. 귀한 관을 보고 계십니다. 자, 야, 그 관에 그 바삭한 박광수도 못 구한 관이라니까. 그렇죠. 이 관이 있다니까 깜짝 놀래잖아. 그러게 이 관의 주인장이 누가 될지 참 보물을 찾게 되시는 겁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제가 이 관을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소리가. 자, 그럼 기대해 주십시오.